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뒤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그리고 5m 가면 깜빡 끄고 바로 다시 좌측 깜빡 켜고, 2초 뒤에 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초 뒤에. 자, 좌회전. 여기는 경사로가 깊은 내리막이에요. 여기 40km 구간이지만 굳이 40km 이상을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출차 차량 주의하시고 반사 거울 보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라고. 자, 150m 좌회전 나왔지만 아직 켜지 마십시오. 마지막 멘트, 70m에서 깜빡이 켤게요. 자, 마지막에 나왔죠? 깜빡 켜시고. 자, 공사 차량 주의하면서. 여기는 일시 정지했다가 해야 됩니다.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곳은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앞에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 자,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보행자 없고.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예. 여기는 횡단보도 걷는 사람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걷고요. 좌우 안전 확인하면서 주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한번 정지해서 확인하시고, 예,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다시. 자, 꼬리 물기 하면 안 되죠. 앞에 정상 앞에. 아, 참 움직이네요. 그럼 따라 붙으셔도 돼요. 자, 우측 깜빡 켜고 앞에 정지. 지금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왔는데 이때 안 가셔도 됩니다. 사람이 뭐 정말 한 명도 없다, 개미새끼 저쪽에서 뛰어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가도 되지만, 내가 초록불에 우회전하다가 혹시 저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초록불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감이 실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초록불 빨간불 밝힐 때까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여기 직진시효 들어오면 여기 횡단보도 같이 초록불 들어오죠. 이때도 만약에 건너는 사람이 서 있으면은 정지했다 가셔야 돼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여기 초록불 들어왔죠. 자, 건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면 그냥 천천히 진행 서행으로. 다시 우측 깜빡 바로 켜시고. 빨가보니까 한번 정지했다 가야죠. 한번 스탑. 1, 2, 3.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자, 오른쪽. 왼쪽에서 직진차 오는 차 주의하면서 갑니다. 무지개 나가면 큰일 나요.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넣고. 지금 저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좌측 깜빡 켜고요. 30m 가야 돼요.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차가 있으면 뒤에는 비었죠? 그러면 엑셀을 떼버리는 거예요. 떼면 속도 느려지죠?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깜빡이 끄고. 이때 많이 못 들어오면 여기서는 진로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50km 구간 속도에 주의하시고. 앞에 신호 바뀌었네요. 자, 멈추면 중립. 기어 넣고 출발. 1km 전방에 지하차도 우측 옆길로 가서 유턴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2차로, 여기 지금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2차로가 지하차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길을 좀 미리 익혀 놓으셔야 돼요. 저는 길을 안 익혀 놓고 지금 하는 거라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화살표를 잘 보고 여기 내비 있으니까 또 원내비가 시험장 코스를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연습하기 좋으실 거예요.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근처에 사시는 분들 다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시험 보시니까. 자, 어쨌든 저 신호등 지나서 우측으로 한 칸 옮겼습니다. 보통 지하차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미리 우측 깜빡이를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켤게요. 자, 이제 점선까지 30m 왔죠. 이때 이제 오른쪽 부가 앞에 보고 엑셀힘 빼고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질러 변경합니다.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끄시고 자, 신호 멈춰야 되겠죠. 가면 실격입니다. 예. 약 300m 앞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길을 아니시는 분은 좀 더 미리 일찍 진로 변경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차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안 그러면 진로 변경 못해서 실격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3차로 오른쪽 3차로가 지하차도 우측 옆길로 가는 길이라면 굳이 2차로로 안 들어오시고 그 3차로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주차만 없다고 치면요. 자, 기어 놓고 출발해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주의하시면서 진행합니다. 자, 버스가 우측 깜빡이 켰기 때문에 버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하지 말고 기다렸다 가시면 돼요. 어쨌든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10초 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안 넣습니다. 네, 맞네. 3차로가 지하차도 옆길이네요. 그러면 진로 변경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꾹 우회전 하자마자 3차로 쭉 직진해서 오면 되겠네요.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유턴입니다. 여기는 상시 유턴.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그래서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 이때 오른쪽 차 오는지 왼쪽 오른쪽 다 보시고 출발 1차로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2km에서 좌회전할 거니까 2차로로 진로 변경이 좋겠죠? 미리 깜빡이 켜시고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들 주의하시면서 자,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좌회전 들어가시고 신호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출발. 자,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운데 차로로 가고 있지만 뭐 1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차로로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냥 1차로 타고 쭉 가셔도 됩니다. 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2차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km 전방이나 500m 듣고 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차들이 60을 다 넘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속도 내시면 실격되니까 속도 위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뒷코스는 지속도가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잘 달릴 수 있을 때 아니면 아까 송무병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그때 나오든가.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왔죠?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가 계속 직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1km밖에 안 남아가지고. 왜냐면 가속 카메라 있으니까 뒷차들이 속도를 안 내요. 진로 방향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직진 되죠, 그죠? 응급차 따라오는, 자, 응급차 따라오면 왼쪽으로 피향해 줍니다. 이렇게 피향해 줍니다. 예. 약 300m 앞. 자, 여기는 이제 성모병원이라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응급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피향 못 해주면 실격되니까. 예. 약 150m.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30m 왔으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요럴 때, 만약에 피향을 해줘야 되면,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줘야겠죠. 예. 자, 저런 식으로 피향, 방금 보였죠? 이렇게 피향을 못하면 실격되니까. 이때 피향하기 위해서 정신을 넘는 거는 실격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 응급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어요. 병원 앞이라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응급 차량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거. 신경 안 쓰면은,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D코스는 병원 가는 쪽이라, 응급차량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도로주행은 약간 운칠기삼입니다. 예. 저런 응급차가 내 시험 볼 때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횡단보도 좀 나가서, 자, 이제 핸들 교차하지 않게, 예, 다시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자전시가 들어와있죠. 40km 구간입니다. 속도 주의하시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 건너려고 우리 쪽을 보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좌우 확인, 발음 브레이크 놔두시고.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보행자 주의하시면서. 자, 천천히. 자, 없죠, 사람. 자, 확인하고. 저분들은 이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직진으로 횡단하시다가 무단횡단을 왼쪽으로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진행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전혀 뭐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고. 자, 좌측 깜빡이 켰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껐다가 다시 켜고, 우회전. 진로병은 깜빡이 한 번, 우회전 깜빡이 한 번. 자, 브레이크 한 번 발아주시고. 자, 정지 멘트 들리면 다시 깜빡이 켜시고, 멈추면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축하합니다.